네, 코스닥 지수 500포인트 이탈했습니다. 현재 1.18%의 하락이고요. 499포인트 선에서 움직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후반 이후에 처음으로 500선 현재 이탈해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 역시 보합권에서 혼재 양상 보이며 1900선에서 조금 더 멀어져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 어떻게 읽고 있는지 S&P 스피드 전략 오늘은 SK증권 테헤란 후지점의 조윤석 과장 연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시장 흐름에 대한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뭐 소폭의 1포인트 정도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상승세라고 말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밴드 포인트를 1180에서 1900 정도 잡아들여도 될것 같습니다. 이미 지수상의 강력한 지지선인 1880 정도는 신중하게 좀 고려를 해봐야 될 선이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상승이 나오기 위해선 각 포지션마다 주요 주체들이 매수세를 보여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매수가 들어오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이유로서는 여태까지 뭐 실적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말들도 있었지만 전체 글로벌 매크로 적성을 보면 미 대선 이슈를 정말 빼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또한 실적 외에도 경기 지표들이 주후반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매수가 들어오게 된다고 해도 주초보다는 주후반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는 상승은 별로 좀 기대하기 좀 힘든 구간이고 저가 매수에 좀 주력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비중 같은 경우도 예전에 90%였었죠. 90%에서 약70% 정도 낮춘 상황에서 메리트 있는 주식들을 골라보는 작업을 진행하는 그런 상황으로 연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로 종목에 대한 얘기 짧게 해야 할것 같습니다. 지난 목요일 추천주였던 청담 러닝부터 간단하게 체크해 보죠. 이 종목 흐름 좋았다가 사실 좀 많이 밀려나고 있어요. 손절해야 할까요? 청담러닝은 정말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기본적인 주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코스닥 시장 지금 굉장히 안 좋은 모습입니다. 게다가 상승폭이 일정 부분이라도 시현이 됐던 종목들 위주로 강한 하락이 나왔었던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됐었죠. 또한 청담러닝 같은 경우는 스카이레이크의 물량이 나오게 되면서 혹시 처음부터 투자했던 그런 투자자들이 떠나면서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수급적 불안과 심리적 불안을 동시에 가지면서 주가 낙폭이 컸었습니다. 단기적인 목표를 갖고 있으신 투자자분들은 당연히 손절을 해야 되면 맞지만 기본적으로 내년까지 제가 보게 된다면 굉장히 좋을 거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그런 투자 패턴을 가지신 분들은 지금 같은 경우에도 조금 많이 힘드시겠지만 오히려 버티시게 된다면은 여러 가지 오버행시들이 끝났기 때문에 네. 오히려 상승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새로운 종목도 짧게만 의견 좀 주세요. 어떤 종목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 투자 종목은 대륙제관입니다. 네. 대륙제관 같은 경우는 일반관, 부탄가스관, 에어졸관 매출이 일어나는 부분인데요. 두 가지 정도의 투자 포인트 짚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부탄가스 맥스가 출시되면서 수출하고 내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폭발사고 방지 특허 CRV가 적용이 된 부탄가스이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사실상 가격 점유율 면에서 유리한 모습이고요. 그에 따라서 국내 점유율도 30% 가까이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다층 적체 가능한 넥트인캔이라는 특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특허 로열티가 굉장히 발생하게 되거든요. 캔당 20원에서 50원 정도 사이에 로열티가 발생하면서 내년도 매출량이나 영업이익에 큰 폭의 도움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매출량은 2천억, 영업이익은 130억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내년엔 더 증가할 걸로 보고 있고요. 매출액은 2300억, 영업이익은 더큰 폭으로 증가 170억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도 극심한 저평가의 지금 밸류에이션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대륙제관 관심 종목이고요. 현재가 5,350원에서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ROE로 짧게 3% 기준 잡는다면 5,520원 목표가고요. 5,180원 손절가 열어두고 대응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SK증권 테헤란 후지점의 조윤석 과장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